보는 배우 설경구, 문소리 씨, 그리고 반가운 얼굴 다니엘 해니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좋은 아침 연예특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들이 함께한 영화 스파이는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첩보 요원 철수와 미남에게 약간 스튜어디스 영희 부부가 의문의 사나이 라이언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국가의 운영보다 중요해. 나라도 지켜야 하고 아내도 지켜야 하는 첩보 요원 철수의 고군분투 액션 코미디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 부부로 만난 두 사람,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후 10여 년 만인데요. 서로의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 저희 둘이 비슷했어요. 저도 모든 게 낯설었고 문설이 씨도 뭐 이 영화계가 너무 낯설었고 지금 뭐 10년이든 넘은 지금은 뭐 용됐죠. 굉장히 좀 능청스럽기도 해줬고 중견 배우라고 그러면 또 화내겠지만 화내? 그러니까 굉장히 원숙 화내. 배우 얼굴이 늙었단 말 아니야? 아니요, 원숙한 설경구 씨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은 아주 편안하죠. 가끔은 남편보다 더 편안해. 저는요. 편해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다니엘 지금 영화가 안 끝나서 둘은. 사심 가득한 문소리 씨, 다니엘 해니 씨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 표정들이 해니 씨를 보면서 웃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리액션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연기가 아니죠. 네,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 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원, 투, 쓰리. 이러니 안 말할 수 없죠.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이다. 빵! 오, 지금 뭐 어디? 오, 정말요? 생각할 틈도 없이 처음 만나는데 형님 저 첫 놈이에요. 저 막대 해주세요. 정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딱 봤을 때 수영하게 생기셨잖아요. 문소리 씨가 수영 시합을 했다나? 응. 문소리한테 졌대요. 어머, 그래요? 어머. 아니 개구리 좀 개수염하더래요. 개수염하면서 내가 배려했겠죠. 와 진짜 배려했겠죠.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진짜 열심히 하더래. 저 혼자 이겨서 뭐예요. 이기려고 배려했... 죽으라고 했대요. 이기려고. 네, 다니엘 언니 다음 영화 꼭 스위밍 영화였으면 좋겠네요. 예. 네, 꼭 보고 싶네요. 설경구, 문소리, 다니엘 해니의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화 감시자들의 주역 세 배우가 다시 뭉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람쥐 이주도입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했어요. 네, 왔다 갔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500만 관객 돌파 시 정우성 씨는 팬과 데이트를, 한효주 씨는 셔츠 증정을, 준호 씨는 노래를 불러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자, 추첨에 나선 정우성 씨. 자, 정우성 씨와 데이트할 주인공은 다행히 여자예요. D5번의 김혜선. 아, 진짜로? 자, 데이트 상대를 보고 정우성 씨가 깜짝 놀랍니다. 혹시? 왜요? 왜요? 혹시? 왜? 야, 극기야 눈물이 터진 여성 팬.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뭐예요? 왜요? 혹시 아까 대부분? 아니, 이분이 부대사 도는 내내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응원해줬어요. 전국을 같이 돌아줬대요. 네. 아, 정말이야. 자,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고운 정우성 씨, 우는 팬을 달래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K7번의 송규모 씨. 자, 한효주 씨가 런닝맨에서 입었던 셔츠를 가져갈 행운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떼시라고. 자, 런닝맨 재현아예요, 저 지금. 뛸 테니까. 그래서 즉석에서 런닝맨 놀이까지 선보이는 한효주 씨. 자, 이렇게 한효주 씨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셔츠는 팬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준호 씨도 팬들을 위해 열.